20조 생산이 되는데 3분의 1이 버려지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3년이 됐거든요. 농가 수는 2, 30개 400곳이 되니까 4억 정도의 매출을 연해 냈었거든요. 100억 규모의 매출까지 올라왔으니까 투자를 받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만나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동반자가 있다는 느낌이 실제로 힘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글리어스 마켓 대표 최현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시장 기준에 미달해서 남겨진 농산물들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규격이나 크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감자 같은 경우는 120g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아니 구부러짐 없이 동그랗게 예뻐야 된다거나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규격에 맞지 않으면 남겨지거든요. 질에는 문제가 없이 단순히 분류가 되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식품부에서 이제 나온 거에 따르면 20조 연간 생산이 되는데 5조 정도가 못난이 농산물로 분류되면서 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농가를 다니면 체감하기로는 1, 2조 정도는 폐기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난이 농산물 문제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있는 해외 블로그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알게 됐어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조명해서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본 것들은 마트에서 엄청 일관적이고 마치 찍어낸 것처럼 흠이 하나도 없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산된 거에 3분의 1이 버려지고 그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농산물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문제가 있네. 근데 나는 아직 국내에선 들어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다. 제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가구들이 장을 볼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양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못난이 농산물 아직 시장이 없어서 소싱도 랜덤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걸 조금씩 모아서 그 주에 구출된 못난이 농산물을 제철에 보내준다는 컨셉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잡았던 것 같아요. 서비스의 효용을 계속 강화하면서 못난이 농산물 판로를 더 넓히고 싶은 전략이에요. 레시피를 동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콜라비는 판로가 부족해져서 여러분에게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냐는 페이지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거다. 이거 더 많이 개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웹에서 구독자분들이 직접 레시피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구독자의 레시피를 좀 보실 수도 있게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농업에 정말 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전략은 많이 만나보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백 킬로를 다녔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도 전화해보고 오픈마켓 이런 데도 해보고 다니면서 처음 관심을 주셨던 농부님은 가지 생산자님이셨어요. 엊그저께 가지를 정말 많이 버렸는데 나오는 게 너무 아깝고 그냥 그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가교에다가 동네 분들 걸어다니면서 다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이게 너무 페인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좀 울컥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네가 못난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냥 다 가져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이만큼만 팔 수 있었는데 20-30%를 가져가 이제 판로가 생긴 거니까 든든하기도 한 거고 추가 수익원이 생기면서 좋은 영향이 생긴 거죠. 202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년이 됐거든요. 제일 처음은 저 혼자였죠. 지금은 23명의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우리 거래처라고 할 만한 그룹이 있는 게 아니었고 2, 30개 농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가가 400곳이 되니까 정말 많이 늘었죠. 그리고 매출도 한 4억 정도의 매출을 연내 냈었거든요. 지금 100억 규모의 매출까지 올라왔으니까 초기 성장률은 잘 이룬 것 같아요. 처음에는 투자를 안 받고 가고 싶었어요.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모두가 상생하면서 수익도 내는 유니콘을 꿈꿨죠. 한 1년간 정부 지원금 착실하게 신청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 뒤에는 자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을 운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순간은 속도였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빨리 규모를 키워야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어서 딱 자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띵킹 파트너를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랑 연락이 닿았을 땐 저희 라운드 돌고 있을 때였어요. 팀장님께서 만나 뵙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VC 생태계를 잘 모를 때였어요. 평판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를 때여가지고 첫 만남의 느낌이 중요하게 작용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만나 뵌 분들이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처음 심사위원님과의 미팅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IR을 하거나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깔게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너무 리스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 꿈이 뭐고 비전이 뭔지를 정말 알려고 노력을 하셨고, 너무 대화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고 하니까 저희 파트너로 와주신다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DNA는 확실하거든요. 지속가능한 식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건강하게 또 유통하는 방식이 있어야 그 음식이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먹거리의 건강함을 챙겨가고, 농부분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달리고 있어요. 사람마다 지향하는 식단도 다르잖아요. 트를 하고 싶거나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먹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좀 고민을 낮춰주고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친정엄마 같고 비서 같은 느낌의 서비스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서비스의 지향과 방향이라면, 방법론 중에 하나가 가공화하는 거. 이런 토마토도 저희가 PB 상품으로 만든 건데, 토마토들 그대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즙으로 만들면은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유튜브로도 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분의 주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결심이 명확해야 그 뒤에 결심들도 계속 일관적이어지더라고요. 팀원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게 이 비즈니스에 맞는 건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투자를 받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만나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채용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물어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요즘 리더십이 고민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사업하면서 필요한데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든 것들을 물어보면 이미 그런 걸 관리를 해보셔서 그런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를 계속 지켜봐주는, 행보에 관심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주고 도와주려는 동반자가 있다는 느낌이 실제로 힘이 되더라고요.